맛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배기 소리가 꽤 크죠? 근데 실제로는 뭐 딱 좋은 소리라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렇게 생긴 휠이고 제 생각엔 가장 3시리즈에 잘 어울리는 휠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촬영하기 좋은 데로 이동 중입니다. 가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드리자면 휠을 교체하시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들 미리 알아봐야 할 것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휠을 고를 때 기준은 일단은 금액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성능이나 안정성 그리고 불법 튜닝 여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순정 지향이라서 최대한 불법이 아닌 최대한 법규 내에 에서 가능한 튜닝 그런 거 위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제가 이 휠을 선택을 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선택한 휠은 에이펙스 EC7 그 다음에 19인치고요. 3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앞뒤 옵셋이 달라요. 그래서 앞은 19인치에 8.5J 그리고 옵셋이 35, 뒤는 19인치 9.5에 42? 43 옵셋인가 그래요. 옵셋이 다른 이유는 3시리즈 순정 같은 경우에 M패키지는 앞뒤 휠 옵셋이 다릅니다. 뭔가 스포츠성을 더 강조를 하기 위한 것 같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옵셋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G시리즈는 솔직히 어떤지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F시리즈는 럭셔리 모델이랑 M패키지랑 이 휠 옵셋이 다릅니다. 그 말인즉슨 타이어도 얘는 255가 들어가고 앞은 225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나중에 교환하실 때도 다르게 교환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브랜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BBS 휠 빼고 웬만한 건 다 장착해 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BBS 휠이 만약에 단조로 가시면 금액이 꽤 돼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해봤고 나머지는 다 뭐 100에서 200 정도, 맥시멈 300 종류 휠 웬만한 거를 다 껴봤는데 제가 이거를 이 휠을 고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고려했던 휠은 일단은 Aussie Racing BBS SR 그 BBS에서 싼급 그리고 SSR 그 다음에 Work Wheels 이 정도였는데
일단은 BBS는 단조 아니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패스. 그리고 어지는 제가 골프 탈때 예전에 어지비를 한번 껴봤었어요. 근데 가격 대비 뭐 괜찮은데 확실히 주행할 때 휠밸런스가 좀안 좋아요. 물론 그것도 어지 최상급 휠을 끼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훨씬 좋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금액 대비 괜찮, 그냥 저렴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찮은 거를 끼우실 텐데 휠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저속에서는 상관없는데 한 80에서 110 정도 사이 가면은 그게 느껴집니다. 이거는 사즈 휠 껴본 사람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밸런스의 깨짐?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뭐다 달라서 제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좋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크휠은 사실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 껴보기도 했고 하는데, 한국에서 내가 원하는 워크휠을 끼려면 금액이 비싸요. 뭐 보통 끼려면은 워크 이모션급 정도 만 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워크휠은 투피스나 쓰리피스를 껴야 그게 워크휠로서 워크휠 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투피스나 쓰리피스 아니면은 굳이 워크휠 끼라고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휠을 한 6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 차에 무슨 휠을 껴야 가장 좋을까? 검색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제가 성격이 좀 그래요. 그냥 뭔가 하나를 하기 전에 제대로 된걸 완벽하게 해서 후회가 없이, 중복 투자 없이 하자라는 주의라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베이직 퍼포먼스에서, 아, 이거 광고인가,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저 그냥 제돈 내고 제가 다 사는 거예요. 베이직, 에서 이거를 수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뒤져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펙스 레이스 파츠가 어떤 회사인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검색을 해봤는데, 얘네가 서킷 위주의 휠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서킷은 아무래도 뭐안 가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서킷에서는 웬만큼 어중간한 파츠를 쓰면은 다 망가지거나 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벨로스터 N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서킷 을 타는 그런 차로서. 근데 왜 극찬을 받냐? 일반 차로 서킷을 돌면 제 생각에는 뭐 하루만 빡세게 타도 웬만한 내구성 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서킷에서 타는 독일 차나 뭐 벨로스터나 이런 서킷 특화된 차들이 유명한 이유는 그만큼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벨로스터 N을 만들기 전에 서킷 테스트를 한 이유도 그만한 험한 조건에서 이게 버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차를 만들 때, 아, 우리는 서킷에서도 이만큼 차가 버틴다, 뭐 이런 내구성 같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이펙스 휠이 서킷 하는 사람들로부터 좀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주조 휠인데도 불구하고 플로우 포밍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단단하고 가볍게 만든 거예요. 제가 불을 켜고 포럼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휠이 깨졌다, 뭐금 갔다, 굴절됐다 이런 리뷰가 하나도 없고 진짜 내구성이 엄청 좋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거다 싶었죠. 근데 가격을 봤는데 심지어 가격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한휠 하나당 사이즈나 모델별로 다 다르겠지만 대충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짝에 2, 300불? 미국에서 그 정도 하더라고요. 국내에 들어오면은 뭐한 직구하면 솔직히 싸겠죠. 근데 뭐 정식 수입을 받으면 한200 정도 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금액 선에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더. 얘네가 제공하는 게 제조사 스펙에 맞는 옵셋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 휠을 이 옵셋으로 끼면 간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하면 보통 너무 휠을 큰 거, 뭐더 넓은 걸 꼈을 때 얘가 더 튀어나온다던가 아니면 보통 이 간섭이 제일 많죠. 이 휀다와 타이어 휠 사이.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국내 법규는 휠이 휀더 밖으로 돌출이 되면 안 돼요. 이렇고 리어 그러니까 휠이 돌 오, 너무 시끄럽네. 휠이 돌출이 되는 순간 불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검사 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에이펙스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이 차에는 이거 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걸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엠팩은 앞이랑 뒤랑 옵셋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제일 못해봤던 게 뭐냐면 앞이랑 뒤랑 옵셋을 다르게 하는데 앞은 그냥 노멀 콘케이브 그리고 뒤가 약간 더 콘케이브. 그러니까 콘케이브로 하면 이 여기 센터랑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휠 모양이 이렇게 얼마큼 깊숙이 들어가느냐. 프론트는 보시면은 덜한데 리어가 살짝 더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쪽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뒤가 훨씬 들어가 보이는 게 보여요. 만약에 콘케이브가 더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했는데 과연 이 차에도 할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베이직법 사장님을 좀 귀찮게 했죠. 한 달? 왜냐면은 저는 더 깊은 거를 끼우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티가 나게 콘케이브가 더 들어간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게 콘케이브 3 정도, 그러니까 이건 제조사에서 정한 건데 콘케이브 3 정도 돼야 이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해외 애들을 보니까 뭐 이쪽은 콘케이브 1, 얘는 콘케이브 3 이렇게 해서 끼운 사례들이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한국 실정에서는 그냥 얘네가 기본적으로 세팅해준 8.5에 35, 9.5에 43. 그 사이즈가 제일 최적이더라고요. 국내 상황에서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막 9.5에 35. 그게 걔가 콘케이브 3거든요. 얘는 지금 콘케이브 1, 콘케이브 2 정도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해서 했는데, 이제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작년에 구매했나?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한 1년 정도를 사용한 것 같은데,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정말 괜찮은 휠인 것 같아요. 이 제일 돈 들인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원래 순정 휠은 18인치거든요. 18인치 그 401mm 휠이었나? 그렇 441mm 441인데 걔 꼈을 때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19인치인데 무게 다운. 이거 솔직히 안 믿겨지지 않나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좀 중량에 비례해서 차의 성능이나 연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텐데 저는 18인치 꼈을 때보다 연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얘가 짝당 무게가 가볍다는 거겠죠? 근데 가볍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튼튼하기도 해야 되는데 얘가 주존대도 엄청 튼튼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영상 블랙박스가 좀 맛이 가가지고 영상 확보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이쪽 바퀴 보트홀을 엄청 큰걸 밟았어요. 그 정말 사고 나는 수준의 소리가 빡 하고 들렸는데 망했다 하고 나와서 차를 세우고 봤는데 기스 하나 없습니다. 진짜 뭐 굴절이나 기스 이런 거 1도 없습니다. 그만큼 얘네가 서킷에서 튼튼함을 증명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히 만족하는 휠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엠팩 서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지금 아픈 두 손가락 뒤가 두 손가락, 앞이 한두 손가락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서스를 하거나 다운을 하거나 하면 더 이쁘겠죠? 지금 약간 아쉽습니다, 높이가. 그래도 럭셔리 모델보다는 이쁜 것 같긴 한데 사진 찍었을 때 조금 아쉬워요. 제가 인스타로 사진 찍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 할지를 몰라서 사실 뭘 할지 모르겠다는 게 솔직히 다운스프링은 전에도 해봤는데 이번엔 다운스프링은 안할것 같아요. 다운스프링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것 같고 뭐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일체형 서스나 에어 서스 둘 중에 하나인데 에어 서스는 사실 에어 서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차를 뭐 엔진 퍼질 때까지 타야죠. 왜냐면 에어 서스는 금액이 비쌉니다. 한 알아보니까 한 500?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제가 원하는 걸 하려면 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500이면은 이 차에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500을. 그리고 일체형 서스는 한 100에서 200 정도 하는데 그만큼 자세를 잡고 퀄리티도 없고 타냐. 왜냐면 지금 엠팩 서스도 되게 좋거든요. 좀 통통 튀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마 제일 유력한 건 이제 일체형 서스가 될것 같긴 한데 뭐 아마도 KW나 ST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튜닝할 때 생각하셔야 될게 내가 한 투자를 한 만큼의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가 M3였으면은
뭐 아마 BBS 뭐 단조 끼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좋은 만큼 더 좋은 거를 투자하는 게더 밸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면은 이 정도만 끼우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튜닝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가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M3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만 교체한 게 아니라 얘를 통째로 교체한 거거든요. 얘는 그제거 지난 영상에 찾아보시면 교체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 거였더라? 오토테크닉.com 가시면 됩니다. 이 미국 거고요. 얘도 오토테크닉 거고, 저는 이 트렁크 스포일러 얘도 오토테크닉이에요. 얘네 거 되게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미국 제품인데 피팅감도 엄청 좋고, 순정 틱 지향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튜닝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차를 오래 탈지 아니면 금방 타고 바꿀지, 오래 타실 거면 추천합니다, 튜닝. 그리고 적당히 타다가 딴 걸로 넘어가실 분이라면, 사실 그돈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더 좋은 차 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에이펙스 휠, 그리고 제가 휠을 구매하게 된 경로, 그다음에 휠 구매할 때팁 정도라고 해두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질튠 하시길 바랍니다.